안녕 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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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하 예 나라입니다 예 나라왔다 오 오늘의 게스트는 바로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샤이닝스타의 파이팅의 불가사의 녹음실의 유령 우리 뉴멜로디의 멤버 송이입니다 와 송이 송이 예 아 그 음악이 없어서 그런구나 나라라라라라라라 나라양 잘 지내셨나요? 어? 효정 선생님 여기는 어쩐 일이에요? 아, 내가 꿈을 꾸고 있는 건가? 응? 이거 몰래카메라죠? 이거 꿈일 거야 성희야 나와줘! 따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어림도 암! 성희 양은 제가 급한 일을 만들어서 오늘은 돌아올 수가 없어요 네? 아무튼 오늘 게스트는 제가 되었으니까 아, 좋은 인터뷰 부탁드립니다 나라양 저도 잘 부탁드려요, 교장 선생님. 그럼 먼저 자기소개부터 해주세요. 아하,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소개할 필요가 없겠지만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저는 샤이닝스타 스쿨의 교장이자 뉴 멜로디를 키워낸 이 시대 최고의 프로듀서 빅제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와, 신난다. 자기소개부터 정말 어질어질하네요. 저 어지러울 정도로 멋있다는 뜻인가요? 아... 역시 나라양은 보는 눈이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도 이렇게 출연해 주셨으니까 네 질문을 그러면 바꿔서 드리겠습니다. 나라양 네. 표정이 좀 안 좋은 것 아니에요, 같아요. 아니요, 웃고 있어요. 웃음. 여기는 어떻게 도대체. 어떻게 출연하시게 된 건가요? 아 제가 이제 칼리오페 이사님 다음으로는 당연히 저를 불러줄 줄 알았는데 현우가 나오신 겁니까? 아... 네네네 그래서 제가 좀 힘 좀 썼죠 네 이 정도는 식은 좀 먹기니까요 네네네 아 힘을 어떻게 쓰신 거죠? 언젠가 데뷔반일 때 힘 좀 써주셨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요 아 그때는 뭐 제가 다 잘 되라고 그런 시들은 준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고 하잖아요 아, 그래서 어떻게 지내셨는지 네 한번 들어볼게요 네네네 저는 요즘 새로운 아이돌 그룹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네 K-POP이 유명해지긴 했지만 이번에는 이제 클래식 음악과 K-POP을 섞어보고 있을까요? 네 클래식이라는 게 고풍스럽고 어렵게 보일 수 있지만 생각보다는 순식간 음악입니다 네 저희 반짝반짝 작은 별 같은 노래도 사실은 클래식인 것처럼 말이죠 네. 아 참 아 그리고 이번 그룹은 조금 더 연령대를 높여볼 생각입니다 뭔가 저희가 지금 들어도 되는 정보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네 그렇다는 거군요 왜 이렇게 채팅창 반응이 이렇던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그동안의 게스트들에 비해서는 많이 차분한 느낌이죠? 많이 떠오시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아, 네. 아 침울하시구나 네 교장 선생님 출연료 얼마 받으셨나요? 라고 조랑군님께서 아 저는 출연료 같은 거 받지 않고요 네. 나라가 지금 드릴 돈이 없으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네. 나라량을 위한 이제 선생님의 마음으로 온 게 아닐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네요 네 송이 기대했는데 왜 교장이야 네. 송이는 아마 조만간 네 다시 스케줄을 맞춰서 오도록 할 거예요 나라가 이렇게 데리고 올 겁니다 나라가 이렇게 데리고 올 거야 어쨌든 뭐 아무튼 그렇다는 거군요 자 그러면 다른 선생님들이랑은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아 네 다른 선생님들은 다들 너무 바쁜 것 같아가지고요 너무 일찍 자더라고요 예, 이제 카톡 해보면 10시 전후에는 먼저 자라고 한다고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 톡도 보지도 않고 이상하게 웬만한 영화나 공연은 제가 뭔가 보자고 하면 다 봤다고 해가지고 이제 요즘 얼굴 보기도 힘들어요 거토니님 이처럼 노래 감사합니다 뀨냥냥 이사장님 애교 얼마 주실 수 있나요? 얼마의 애교를 이렇게 하실 수 있느냐 아 네 제가 딱히 돈은 필요하지 않습니다만요 돈은 필요하지 않다고 하네요 네. 여러분 마음껏 여러분의 이제 돈과 관계없이 마음껏 요청해주시면 마음껏 하실 것 같아요 네. 예! 토끼가 한 말님께서 예! 표정으로 이모티콘을 보내주셨네 당황하네 아 네 네네. 돈은 금액은 상관이 없다고 하네요 무조건 오면 다 리액션을 하실 준비가 되어 있으시죠 아, 그럼요. 그럼요 네 네 뭐 네 어쨌든 네 이제 그만 말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네 뭐 선생님들과의 관계는 잘 알았고요 네 칼리오페님 애교 듣고 싶어 지금 칼리오페 그님께
선생님께서 많이 이사장님께서 많이 바쁘셔서 아무래도 요즘에 워낙에 바쁘셔서 뭐 스케줄이 많으시니까요. 네. 선생님들하고는 그럼 연락을 잘 못하고 계신 거네요. 보통 이제 연락하면 3시간 정도에 한 번씩 보는 것 같기도 하고요. 다음 달에 연락이 오는 경우가 좀 많더라고요. 좀 이상합니다. 보통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답장을 받으시는 거네요. 그렇죠. 보통 그 정도 받지 않나요, 사람들이? 한 달에 한 번씩만 연락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가 적당한 연락인 것 같아요. 꽃다니님 2,000원 오래 감사합니다. 뀨! 냥! 그냥 교장쌤 연락을 안 받는 게 아닐까요? 그럴 리가요. 그렇겠죠. 갑자기 핸드폰을 물에 빠뜨렸다던가 갑자기 뭐 배터리가 나가버렸다던가 한달 동안 화장실에 갇혔다던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가능한 일이죠. 이따 이런 이상님 천원오리 감사합니다. 냥! 와! 교장선생님 반갑습니다. 목소리가 달라서 저 놀랐어요. 교장선생님 어딘가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코트님님 2,000원 돈에도 네! 다시 한번 리액션 준비를 하고 기다리겠습니다. 이 방송이 매끄럽지 못한 것에 대해서 조금 이따 설명을 해드릴게요. 오늘 사연이 있기 때문에 다 사정이 있습니다. 저희가 사정이 있어 오늘은. 네! 코토니님 2,000원 노래 감사합니다. 뀨! 칼리오페님 어릴 때 귀엽던데 실제로 어땠나요? 와랄랄랄랄라 하고 싶던데 와랄랄랄랄라 하고 싶게 생겼다고 생각하시나요? 아, 네, 그럼요. 칼리오페 이사님은 이 시대 최고의 아이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네네. 또 실제로 가까이서 보면 피부가 되게 좋으세요. 아, 맞습니다. 맞지. 정말 애기 피부 같은 느낌이라. 피부가 진주 같죠, 진주. 맞아요. 네네. 샤이니룸 스타를 들어가면 저 믿고 키우시겠습니까? 라고 하시네요. 아, 네네네. 재능만 있고 열정이 있으면 누구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누구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를 쭉 들어봤을 때 교장 선생님이 조금 더 많은 선생님들과 친해지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지금 필요한 것 같아요. 특단의 조치요? 그래서 큰맘 먹고 교장 선생님을 모시면 하고 싶은 월드컵이 있었거든요? 네네네. 네, 그게 바로 듣기 싫은 꼰대야 월드컵인데요. 이걸 오늘 한번 해보려고 해요. 꼰대야 월드컵이요? 고치실 게 많지만 말이라도 고치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요? 제가 꼰대라는 말인가요, 나라형? 나라형이 몰라서 그런데 말입니다. 나 때는 말이에요. 저보다 더 심한 분들이 많았어요. 네? 그때 비하면 나라형, 제가 지금 나라형을 때린 적이 있습니까? 아니, 제가 나라형을 힘들게 한 적이 있을 수도 있지만요. 하지만 그건 다 나라형 이제 잘 되라고. 네. 잘 되라고.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어쨌든 교장 선생님 잔소리 그만하시고 월드컵을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네. 교장 선생님이 있는 그대로의 느낌을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가볼게요.